네. 자, 오랜만에 또 뵙게 됩니다. 그동안 좀 화제가 나서 정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우리 난타부, 모둠부 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기는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이 작품이 여러 가지예요.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채를 가볍게 잡으시고요.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. 목소리 쉬워요. 자, 일단 그 주로 오른손부터 연주하게 될 거예요. 오른손부터 오른손이 가볍게 잡고 가볍게 그냥 내리치면 이거를 당 내지 다라고 부를 거예요. 좀 세게 치면 당, 약하게 치면 다. 중요한 게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가볍게 튕겨줘야 돼. 왼손도 마찬가지죠. 튕겨주면 됩니다. 쉽죠?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. 자, 오른손 한 번, 왼손 한 번, 오른손 한 번, 왼손 한 번, 동작을 좀 크게. 정말 쉽죠? 이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두 배로 빨리 하면은 당쿵당쿵이에요. 실전에는 조금 더 세게 쳐도 돼요. 저는 녹화 때문에 좀 약하게 치고 있어요. 쉽죠? 한번 더. 요걸 연습하고 나면은 요것보다 또두 배로 주로 쓰게 될게 요겁니다. 다구다구 다구다구 해볼까요? 다구다구 한번 더 이렇게 다구다구를 네번 쉽죠? 이렇게 찌그러져가 울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소리가 크기가 달라도 안 되고 똑같게 요걸 연습하는 겁니다. 자, 계속.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냥 강수. 되겠죠? 자, 여기서 일단 동작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. 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벌리시고요. 요렇게 갈게요, 요렇게. 자, 이렇게 가면은 상체가 이렇게 오니까 상체가 따라. 요렇게 가고,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고. 다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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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구. 되겠죠? 다시 갖다 놓고 해볼게요. 자, 다구, 다구. 연습합니다. 두 번째는 첫 번째를 강세 넣는 거죠. 요걸 연습하고 나면 이제 하나, 셋에 그죠? 다구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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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구다구
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강세.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. 가끔씩 왼손으로도 한번 해주시면 돼요. 왼손을 먼저 해서 다구다구다구 둘 다구다구 셋 넷 하시고 강세 다구다구다구 다구다구다구 이렇게 왼손 강세 넣는 게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왼손으로 먼저 하는 걸 요거를 충분히 금방 했던 가락 그냥 강세 없이 첫 번째 강세, 첫 번째 세 번째 강세, 하나 둘 셋 넷 다 강세 주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쉬워집니다. 근데 이게 안 되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